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닥터성과 공부합시다. 피부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꼭 시청 놓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에 관련돼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닥터성 너는 피부 위에 스킨 부스터를 바르고 고주파 바늘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데요. 닥터성이 생각에 이 시술 방법은 이런 쪽 모순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 다른 선생님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닥터성이 생각하기에 이런 쪽 모순 때문에 닥터성은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60도 근처까지 온도가 한번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콜라겐의 변성이 와서 리모델링이 유도되게 되는데 그럴 때 스킨 부스터를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킨 부스터로 온도가 올라가서 스킨 부스터의 분자 구조가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킨 부스터의 효과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킨 부스터의 효과를 내려고 사용했는데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킨 부스터의 변성점은 높고 콜라겐 리모델링의 변성점은 낮으면 효과는 있으면서 콜라겐 리모델링은 같이 일어나니까 둘 다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분자 구조는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유결합은 거기에 인력이 합쳐져서 분자 간의 힘이 결정되는데 그 인력은 어떤 게 있냐면 수소결합, 분자 간 쌍극자, 분산력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수소결합이 가장 센 인력이고 그 다음에는 분자 간 쌍극자, 그 다음에 분산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산력은 그 분자량에 비례해서 힘이 세지고 표면적에 비례해서 점점점 인력이 세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는 온도 60도보다 이 스킨 부스터의 변성점이 훨씬 높다라고 해석하려면 분산력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분산력이 크다는 건 뭐예요? 분자량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분자량이 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피부는 500달톤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즉 분자 구조가 500달톤보다 커버리면 피부 안에 흡수가 안 돼요. 침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분산력이 커져서 변성점이 높아지려면 높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분자량이 500달톤보다 커져버리니까 피부 안에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침투가 안 되면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같이 시술을 했는데 온도가 비슷한 점에 변성점이 있다면 스킨 부스터의 분자 구조 깨져서 효과가 없을 거고 변성점이 훨씬 높다라고 하면 분자량이 커서 피부 안에 침투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 달톤 이상의 물질을 언급하는데 얘네들은 변성점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는 온도에서 이 분자 구조는 변성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그 분자량이 큰 스킨 부스터는 피부 안에 흡수, 침투가 안 되고 대부분 피부 밖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스킨 부스터를 쓰는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론적 모순 때문에 닥터성은 실제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용 너무 어려우시죠? 자꾸 반복해서 반복 학습하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내용에서 말했듯이 스킨 부스터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피부 안에 흡수되고 침투되는 게 아니고 피부 표면에 머물러 있게 돼요. 대부분의 스킨 부스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물질 자체에 정제수가 있거나 또는 그 물질에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의 특징은 뭐냐? 전해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해질의 특징은 뭐예요? 전류를 흘릴 때 전해질로 먼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피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전해질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고 분자량이 크니까 피부 표면에 머물러 있는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피부 표면의 온도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각질층 탈락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일시적인 효과를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로 인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톤이 밝아지고 피부결이 좋아지니까 오 좋아졌네 치료 효과가 있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성 개인적으로는 고주파 시술을 할 때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고 느끼는 상당수는 실제 피부 표면에 머물러 있는 스킨 부스터로 고주파가 흘러가서 각질 탈락이 빨라짐으로써 톤업과 피부결 부드러운 현상이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분자 간의 공유결합이 끊어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분자 간의 변성이 맞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색의 변화 또는 어떤 냄새의 변화 이런 걸로 아, 이 분자 간의 변성이 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요. 객관성이 떨어져요. 눈으로 보고 약간의 어떤 타는 냄새가 난다? 변성됐다? 절대 아니에요. 즉 이런 걸로는 분자 간의 변성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즉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자 간의 변성이 오는 걸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질량 분석기라는 장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분자 간의 변성이 왔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어떤 고주파 전류를 흘렸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기세포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 관련 쪽에 있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고주파 바늘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될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주기세포에 변성이 와서 치료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줄기세포는 DNA로 돼 있어서 변성점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DNA는 도대체 뭐길래 변성점이 월등히 높은 건가? DNA를 찾아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수소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콜라겐과 같은 수소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변성점도 비슷하다는 거죠. 반대로 DNA의 분자량이 월등히 크다 그러면 실제 변성점이 높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부 안에 침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치료의 이론적 모순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또는 아까 말했듯이 분자량이 비슷한 줄기세포 스킨 부스터를 썼다? 그러면 피부가 변하는 콜라겐 리모델링의 온도에서 이 스킨 부스터의 분자 구조도 변성이 와서 치료 효과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의 줄기세포 스킨 부스터는 D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성점이 높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닥터송도 고주파 시술을 할 때 스킨 부스터를 이용하는데요. 스킨 부스터의 변성이 안 오는 방법으로 고주파 시술을 합니다. 고주파가 나와서 스킨 부스터로 흐르면 그 변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모순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주파 시술이 끝난 다음에 스킨 부스터를 주입하면 고주파에 의해서 스킨 부스터가 분자 구조의 변성이 안 생기니까 안전하게 스킨 부스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고주파 바늘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하고 MTS를 같이 이용해서 많은 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를 도포하는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스킨 부스터 분자 구조의 변성 없이 피부 안에 골고루 스킨 부스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을 극대화하면서 분자 구조의 변성은 안 생기니까 가장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닥터송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공부한 내용 많이 이해되셨나요? 2부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와서 궁금한 거 다 남겨주세요. 아는 데까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만나요. 안녕.